자기 인생의 예술가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예술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능력은 온전히 내면에 집중해서 사유하고 성찰할수록 더 커지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과거 많은 예술가들이 죽음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우리 시대의 현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 중 하나는 바로 명상적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삶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좀 더 현재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영감을 줌으로써 그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IT 회사들은 직원들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명상 열풍이 불고 있죠. 명상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도 현대 미술에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2010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자신의 명상 수행을 통해 체험한 기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시실한 의자에 하루 종일 꼼짝없이 앉아 반대편 의자에 앉은 관람객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조건적인 따뜻한 눈빛에 감동하고 큰 위로를 받았죠. 국내에서도 명상적인 미술의 흐름을 선도하는 예술가로는 김하타 작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김하타 작가는 뮤지엄 프로젝트, 온에어 프로젝트 등으로 전 세계 사진계와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뮤지엄 산 역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합니다. 2005년 재개관하면서 빛의 건축으로 유명한 안도 타다오가 명상관을 설계했는데요. 아름다운 산과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늑함 속에서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미술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던가 아니면 스티브 잡스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혼자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을 좀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는 예술을 이용해야 합니다.